최근 원장훈 교수팀이 657명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종아리 둘레와 전신 근육량이 비례했고 종아리 둘레 32cm 미만 고령자의 85% 정도가 근감소증에 해당됐다.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종아리 둘레가 32cm가 안 되신 분들은 일단 근감소증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더 정확한 진단, 그러니까 전신 덱사라든지 악력, 보행 속도를 측정하셔갖고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.